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에 대한 말씀, 떡을 떼고자 합니다. 베드로 모르시는 분 계세요? 베드로 다 알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다. 어부, 고기 잡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성경에 기록됐습니다. 국사책도 아니고 역사책도 아니고 성서에 기록됐습니다. 대박이죠? 성서에 기록된다는 것은 인류, 모든 인류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이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이름을 남길 수 있을까? 자,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베드로가 과연 뛰어났을까? 우리보다 정말 출중한 사람이었을까? 베드로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성경에 기록되었으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인데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죠, 베드로. 시몬 베드로야. 너는 반석과도 같다. 반석은요, 단단한 돌입니다. 이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였습니다. 요즘도 집을 지으려면 땅이 단단해야 됩니다. 물렁물렁한 땅에는 기초를 쌓을 수 없습니다. 다 흙을 걷어내고 시멘트, 콘크리트로 싹 덮어버리죠. 그러고 나서 기둥을 세웁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섭리를 하실 때 어떠한 사람을 찾을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사람을 먼저 세울까? 경과 믿음을 가진 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뿌리는 뽑히면 아니 됩니다. 나무가 뿌리 뽑히면 죽습니다. 가지가 부러지고 줄기, 아주 굵은 줄기, 그 나무가 부러진다 할지라도 뿌리는 절대 뽑히면 안 됩니다. 뿌리가 뽑히면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믿지만, 아주 쉽게 믿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알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 시대의 비밀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비밀이었습니다. 비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은 따는 것이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아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무조건 듣습니다.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리고 나의 이상형을 만났다, 그러면 그 사람 말만 듣습니다.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아이스크림 사. 지금 봄에 수박이 먹고 싶어. 그러면 호박에 줄을 끄어서라도 수박을 가져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태초 때에도 보낼 수가 없었고, 왜? 언어가 없었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딱 때 아주 적합하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자라고 해서 10대 때 무턱대고 결혼하면 됩니까? 무턱대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초등학생이 성장했다 할지라도 결혼하면 아니 됩니다. 연애하면 아니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할머니가 되어서 결혼하면 그것도 아니 되고 딱 자기 때가 있습니다. 결혼할 딱 때가 있습니다. 사랑을 마음껏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역사를 하실 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태초 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역사를 감행해 오시다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우리 계신 분, 우리 선생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비슷한 사람은 태어날 건데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복제를 해도 카피를 해도 절대 똑같을 수 없습니다. 외모는 똑같을 수 있겠지만 마음은 절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이자 마지막.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존재는 이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소중함을 누가 가르쳐주러 오셨다? 예수님이 가르쳐주러 오신 겁니다. 너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주러 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인권 유린을 당할 때였습니다. 노예가 있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는 노예로 제자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시고 섬겨주고 490번까지 용서를 해주는 그 선행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요, 예수님도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예수님은 우리하고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명이 나는 목사, 여러분 각자 직장이 있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대리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이고 사바시에 보는 사장님이 있을 것이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맡은 사명은 지구촌에 절대합니다.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명은 인류 역사 가운데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도래하면 불심판 받는다, 다 죽는다, 말세한다, 지구가 종말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말세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역사의 말세, 구약이라는 역사가 끝나고 새로운 신약이라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듯이 봄이 이제 조금 지나면 또 끝나죠. 여름이 오죠. 그걸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되면 사람이 혼돈스럽습니다. 청소년기에서 이제 성년을 넘어갈 때 어떻습니까? 혼돈스럽습니다. 연애하다가 결혼할 때 혼돈스럽고 그것을 말세라고 합니다. 새로 거듭나는 시대.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불같은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곳곳에 주님은 이 불을 던지셨습니다. 말씀의 불을 던지셨습니다. 말씀을 던지셨는데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이 누굴까?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은 내가 니꾸르퉁 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 누구한테 이게 사업을 이 마케팅을 설명할까? 라고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는 사람, 자기 직업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원시키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세류안이었습니다. 세류안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깨닫고 나서 세류안한테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습니다. 상당한 무리들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무리들 앞에서 야 내가 평소에 증거하지 않았냐, 오실 그이가 바로 예수다, 나의 친척이다. 세류안이가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동갑내기일 수도 있고 연년생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6개월 동생입니다. 사촌 정도로 봅니다. 아주 가까운 친족이죠. 세례아는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네가 세례를 베풀어라.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물로 세례를 베풀면 네가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면 그가 메시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하는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한테 세례를 베푸는데 예수님 머리 위에 비둘기 같은 형상의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깜짝 놀라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기가 기다리는 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기다리는 자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증거해야 됩니까? 증거해야 되죠. 증거해야 되죠. 증거해야 되는데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다. 제대로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녀들, 엄마 내 집 사면 내 엄마 내 호강시켜 줄 거야. 엄마 내가 차 사면 내 엄마 제일 먼저 태워줄게. 안 태워주잖아. 제일 먼저 안 태워주잖아. 내가 집을 샀는데 불구하고 엄마 호강시켜주지 못하면 내가 또 삶이 찌들어. 또 힘들어. 내가 집 한 채만 더 사면 두 채만 되면 내가 엄마 호강시켜. 두 채를 사도 세 채를 사도 네 채를 사도 삶은 어렵습니다. 세례하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를 따른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잘 되면 네 잘해줄게. 너 예전에 내 어려울 때 도와줬지. 근데 이 사람이 잘 돼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싹 모른 척합니다. 내가 잘 되면 돈 갚아줄게. 근데 잘 됐는데 돈을 갚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이 세례요한은 내가 하나님 보낸 자를 만나면 반드시 증가하게 됐는데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오류를 범합니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범해버렸습니다. 세례요한이 실족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사역을 감행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얼마 못 산다는 것을. 예수님은 내가 이러다가 테러 당할 것 같다. 잡혀가서 밤에 내가 테러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암살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죽기 전에 빨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 가는 곳마다 돌이 날라오니까. 가는 곳마다 저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그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힘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힘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옥문 감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땅땅땅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재판관들이, 검사들이, 경찰들이, 기무사들이, 암기부들이, 국정원이 예수님을 항상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른다는 것을 예수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러다가 한 분은 시몬을 만나거든요. 시몬 베드로.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이 시몬 베드로가 원래는 세례요한의 제자입니다. 세례요한이가 이 베드로의 그 형제 안드레에게 야 내가 평소에 증거하지 않았냐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고 바로 저 예수다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가서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거든요. 그래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 형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보자. 그리스도를 만났다. 한번 가보자. 그래서 베드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딱 보니까 델생나무는 떡잎부터 펴난다고 보니까 이놈의 기질이 보통이야. 눈빛이 흐리멍텅하지가 않아. 초롱초롱합니다. 흐리멍텅하지가 않아. 그리고 성격이 대단해. 약속은 지켜. 그리고 용감해. 담대해. 왜? 어부지. 직업이 어부니까 파도와 싸워서 어부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세단 말이야. 장군들이야. 장군들.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처럼. 강계도 태양처럼.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시몬, 예, 내가 너 이름 바꿔줄게.
지금부터는 이제 개바라고 해라. 개바. 개바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바로 따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바로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 못 따랐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왜 못 따랐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은 또 복음을 전하러 다니십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베드로가 믿음을 지키기 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다들 기준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기준. 기준이 뭘까? 기준. 바로 1번입니다. 기준입니다. 선생님, 학교 선생님, 야, 너 기준. 기준! 가만. 헤쳐모여, 그러면. 그 애를 중심에서 다 헤쳐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키가 조그만 해도, 야, 네가 기준 하면 그건 기준 돼야 돼. 어쩔 수 없어. 주님이 기준을 뽑고 있었습니다. 기준. 기준 뗄 자가 누군지. 근데 보니까 이름까지 바꿔줬는데 이놈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제 또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전해들까? 예수님이 그 백사장에 서고 해변가에 서고 제자들 보고 말씀 듣는 사람들 보고 전부 야 물속에 들어가, 야 물속에 들어가서 자 말씀 듣자 그러겠습니까? 아니요. 해변에 쫙 앉히지 않겠습니까? 앉히고 예수님이 물을로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물속에 들어갑니까? 배 위에서 전해야지. 무대가 단상이 배였습니다. 단상이 안에 있어야 되는데 단상이 보니까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척 한 척의 주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보니까 베드로가 인생 허무하게 매출이 없었거나 밤새도록 매출을 못 올렸거나 손님 한 명도 없듯이 사업하시는 분 밤새도록 손님 한 명 없으면 하루 종일 24시간 손님 한 명 없으면 인생 공고합니다. 베드로가 새벽 이슬을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고기가 다 죽었나. 내 기도했는데 내가 신앙이 없나. 혼자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야 왜 고기가 안 잡혀? 예 예수님 고기가 안 잡힙니다. 오셨습니까? 오늘도 집회하십니까? 내 말 한번 들어볼래?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 한번 던져봐. 깊은 곳에는 그물이 다 내려가지 않는데 그물이 짧은데요. 깊은 곳에서는 물을 이 물때도 안 맞고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습니다. 그물도 짧으니까 해봐. 에이 미쳐봤자 본전이. 예 한번 해볼게요.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는데 세상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걸려든 겁니다. 그래서 야 와서 도와줘. 옆에 있는 친구들이 동료들이 배 타고 막 와가지고 그물을 들어줬습니다. 오자마자 베드로가 깨닫지 않겠어요? 지 생각대로 그렇게 고기를 잡아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고기 잡이해서 그리고 돈 벌어서 물질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베드로야, 네가 꼭 일을 해야 되겠니? 일을 하더라도 나를 따라야지. 그때 베드로가 무릎을 탁 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뭐라고 하냐면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왜 죄인이라고 했을까? 믿음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죠. 얼마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말씀에 떡을 떼주고 기도도 해주고 축복까지 해주면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눈빛을 보내줬는데 베드로가 외면을 한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다시 만났어. 예수님을 다시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럽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큰 희망을 줬습니다. 비전을 줬습니다. 물질 있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좀 넉넉한 사람 모여 있습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은 항상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지요. 근데 서로 무시하지 못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돈 많은 사람은 헌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너 연봉이 많잖아, 연봉. 가난한 자 도와주자. 그 돈 다 가지고 뭐 할래? 너 내일 죽으면 뭐 할래? 그러니 우리 같이 나눠 먹자. 가난한 자들 나눠주자. 예수님이 그 엄청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질을 주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야, 지금부터 이제부터는 너는 나를 따르라.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아니, 괜찮아. 나와 같이 이 역사를 피자. 생명을 살리자. 베드로야, 마음을 정해. 눈빛으로 신호를 보인다. 마음을 정해. 지금부터 너는 진짜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왜 사람을 낚는 어부라 했을까? 바다는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죠? 바다에는 풍랑이, 어쩔 때는 파도가 거세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해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잔잔할 데가 없습니다. 계속 파도가 칩니다. 그러다가 정말 힘들 때도 있고, 인생 포기할 때도 있고,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혼절할 때도 있고, 혼수 상태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가진 것 다 잃어버릴 때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을 때도 있고. 근데 어떡할 거야? 인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작은 물고기부터 시작해서 큰 물고기 이르기까지.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 이 세상의 바다, 이건 바다입니다. 바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다로 비유하셨습니다. 베드로만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하셨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한테, 야, 벼농사 짓는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넌 이제부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뭐지? 인어를 낳나? 인어를 이해를 잘 못해요. 근데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니까 바로 깨닫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너무, 베드로가 아주 쉽게 깨달을 수밖에 없게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베드로, 예수님이, 베드로야, 잉한 말이 잡아오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또 회 또 드시나? 매운탕을 드시려고 하나? 베드로는 아는 거지. 나가서 잉어 같은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다. 야, 이번에는 작은 물고기 먹고 싶다. 작은 물고기.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을 전도해서 예수님한테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베드로만이, 어부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천국은 각종 물고기가 치는 세상이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그렇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똑같은 물고기가 하나도 없듯이, 저 천국에 가면 똑같은 물고기가 하나도,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이 땅에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성전세를 거두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 왜요? 세금 내야 되겠다. 성전세 내. 너희들 성전 사용하지 않냐? 너 선생도 그 가서 성전 사용하지 않냐? 성전세 내. 반세계. 그러니까 예수님 반세계, 베드로 반세계 합쳐서 한세계를 내놔. 한세계를 줘. 세금을 내. 예수님한테 와서, 베드로 호주면서 낼 수도 있었지.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늘 돈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의논했습니다. 이는 성전세와 관련되었기 때문에, 예수님, 성전세를 거두는 세금쟁이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야, 임금이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니? 아들한테, 왕자한테 세금을 내라고 하니? 아니면 타인에게, 백성들한테 내라고 하니? 타인한테 내라고 하죠. 그러나 저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그럽니다. 고로 예수님은 누구? 임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성전세를 안 내도 되잖아. 원래는 안 내도 되는데 안 내면 저들이 또 꼬투리를 잡고 오해를 하기 때문에 성전세를 내라. 그래요? 성전세를 낼까요?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지면 물고기가 돈을 물고 올 것이다. 가서 던져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풀겠죠? 이 말씀 풀시겠죠? 에, 풀잖아.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이 말씀의 흐름을 모르면, 이 성경을 보면, 이야, 역시 예수님은 대단하셔. 베드로가 낚시를 들고 물 속에 던졌더만 물고기가 돈을 물고 오더라. 이렇게 풀어버립니다. 그것은 간증이지, 기적이고, 표적이고, 간증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항상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아니 그 성전세가 없다고 해서 다시 바다에 가서 낚시 고기 잡아서 그 물고기가 돈을 물고 올라온다. 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바꾸지.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준비되고 예비된 생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주면, 마음을 위로해 주면 제일 먼저 뭐라 그럽니까? 내 차 한 잔 살게. 야, 내 밥 살게. 야, 내 술 한 잔 살게 하지 않습니까? 내 술 한 잔 살게. 또 서로 이 중매를 해줬습니다. 남녀간에 중매를 주면, 연애가 성사되면 양복 한 벌을 넣습니다. 양복 한 벌을. 그런데 이 공고한 인생, 그리스도 메시아를 찾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찾고 구하고 구하고 구하는 자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을 시에는 이 사람이 큰 은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내 말을 듣는지, 제자들이 내 말을 듣는지, 이들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테스트 해보기 시도하시고, 제자들 서로 하나 되게 만들게 하는 말씀을 하시고, 너희들이 정말 어떤 이 되고자 한다면, 나한테 사랑받고자 한다면 형제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떤 이 되고자 한다면 형제를 섬겨라.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어떤으로 치주겠다. 항상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한 번은 제자들을 부릅니다. 사람들이 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나를 보면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실족해서 떠나는 자들도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또 생명이 오기도 하고 떠나가는 제자도 있고, 예수님이 슬퍼서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도 떠나가리느냐 했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가리느냐. 아주 슬픈 목소리죠. 너희들도 떠나가리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물은 줄 아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해버렸습니다. 옆에서 나도 떠나야지 마음먹다가 베드로가 고백해버리니까 아멘 아멘, 저도요 저도요, 덩달아서 저도요. 왜? 한 명이 고백하면 덩달아서 고백하는 그런 분위기, 바람잡이 아시죠? 그런데 베드로는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뉘게로 가오리까? 안 갑니다.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든든한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제가 만약에 옆에 있었더라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면 저는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라도 저는 떠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저는 예수님한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저는 예수님한테 받았습니다. 저는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떠나도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도 저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을 따를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는 제자에게 떡이라도 하나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 많은 싸움을 하면서 가야 하는데, 어떤 싸움? 갈 싸움. 성경에서는 검을 잡아라 했습니다. 검. 검이 바로 말씀의 검입니다. 진짜 칼이 아니라 말씀의 검. 이 우리 인생 살이는 사상과 정신, 사상 싸움입니다. 사상 싸움. 옛날에 무지할 때는 주먹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정신, 사상 싸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거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검을 잘 잡는 방법, 검을 쓰는 방법, 45도 각도로 찔러라 이런 것도 가르쳐 주시고, 피해라, 이럴 때는 휘두르고 무조건 돌아야 돼.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을, 싸움의 기술을 제자한테 가르쳐 주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천국의 열쇠는 진짜 열쇠가 아니라 바로 천국의 문을 여는 진리,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많은 말씀을 전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긴박하죠. 죽음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너희들은 따라올 수 없다.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이 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야 한다. 그 길은 어떤 길이요, 예수님? 왜 또 말씀하세요? 왜 또 슬픈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예수님 무슨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이다. 죽음의 길이잖아. 내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라고 했을 때, 저는 제자도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만 하면 접니다. 저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졸지 않았습니다. 주님, 랍비여, 절대 예수님을 손댈 수 없습니다. 제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항상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베드로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우수순할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항상 칼을 차고 있었는데, 예수님 늘 그러셨습니다. 칼을 절대 뺏으면 안 된다. 그 칼을 절대 빼지 마라. 얘 그냥 호신용으로 잡니다 했겠죠. 베드로는 어떠한 일에서도 예수님 몸에 그 누구도 손 털 것만 좀 들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가만 안 놔둡니다. 가만 두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 차라리 저를 죽이고 잡아가라 할 겁니다. 제가 목수 죽는 날이 있어도 저는 예수님을 지킬 겁니다. 야, 베드로야, 그러면 안 돼. 아니요, 예수님, 그리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제가 누구 때문에 내가 배를 버리고, 제가 직업까지 버리면서 제가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베드로의 생각이, 야, 저는 큰일 내겠다는 거예요. 왜? 베드로도 같이 죽는다는 겁니다. 저 성격 가지고. 예수님 혼자서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저 베드로가 나를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명분을 삼아서 천수석이 나중에 가만히 안 있겠거든요. 천수석도 반드시 죽겠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저 베드로의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베드로야,
이 길을 걸어가려면 자기를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 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옳은 말만 해서는 안 돼. 형제 허물이 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해서 그거 말하면 안 돼. 알겠니? 눈 감아줄 때도 있어야 돼. 네가 심판하는 거 아니야. 말하지 마. 그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죠. 그럼 그처럼 네 생각을 부인해라.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이 길을 네가 막아서는 안 된다. 예수님 이거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왜 이 길을 걸어가세요?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예정은 아니지만 내가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집에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부모가 상을 당하고 나서 말을 듣습니다. 부모가 죽고 나서. 그리고 자식이 도박을 할 때 자식의 손을 어떻게 잘라? 부모가 그 자리에서 짝도로 손가락을 잘라버려야 자식이 도박을 끊습니다. 부모가 피를 봐야 자식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았고 예수를 항상 죽이고자 했고 특히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하나 되지 못했고 우리나라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많은 교파가 있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 많은 교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서는 제자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고 그 시대에 예수님을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이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걸 파야지만 이들이 회심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계속 도망다니면 계속 돌 던집니다. 저 새끼 죽여야 돼. 재밌거든 도망다니니까. 여러분 길 걸어가다가 개가 쫓아오면 도망가면 안 돼요. 야씨! 이러면 개가 그렇습니다. 도망가면요 이 똥개 새끼가 똥개가 지가 진짜 진똥개인 줄 알고 계속 따라와요. 도망가면 예수님이 계속 도망다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 악해. 정명승부를 하는 거예요. 정명승부를 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안 걸어가고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근데 제자 베드로도 그 길을 같이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면 아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너의 생각 그게 잘못됐다. 정녕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너는 죽으면 안 돼. 내가 먼저 가야 될 길이 있어. 자식이 부모하고 어떻게 죽는다 같이 죽는단 말이냐. 부모가 죽으면 자식은 대를 이어야지. 어? 내가 죽는다고 해서 네가 어떻게 같이 죽으려고 그래? 역사의 대를 이어야지. 내가 네한테 가르쳐준 말씀 그거 기억나? 나는 더 못 자나잖아. 이제 곧 잡힐 건데 네가 이 유대 땅을 다니면서 나가서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 내 대신해서 전해줘야지. 예수님 없으면 안 돼요. 그래. 야 이놈아 베드로야 네 생각을 부인해라.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마음을 접어. 예수님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 닭이 울기 전에 너는 반드시 세 번 부인한다 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세 번 부인해라 라는 뜻입니다. 너 반드시 세 번 부인해라. 성경에는 닭이 울기 전에 너는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어. 너는 부인한다 했습니다. 이걸 마지막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세 번 부인해야 돼. 재미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유대 땅에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는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극존칭인데
아주 훌륭한 선생을 랍비라고 합니다. 스승을, 멘토라 할 수가 있죠. 의원입니다. 의사. 의사. 이 한 의사가 있었는데 이 의사는 못 고치는 병이 없어. 예? 다 죽어가는데 침 한 방 탁 나면 나와버립니다. 얹혀가지고 막 괴로워하는데 딱 바늘로 손 한번 따면 나와버리고 무릎이 이게 관절이 맛이 갔습니다. 여기에 침 한번 딱 놓으면 이게 왔다 갔다 허리 디스크 걸려가지고 이 걷지를 못하는데 침 한번 딱 놓으면 낫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뜸 한번 딱 올리면 낫습니다. 안전병이 태어날 때부터 안전병이 그리고 봉사, 김어그리, 벙어리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 랍비가 침을 한번 놓으면 돌아갈 땐 입이 다시 돌아오는 구하나사가 원래도 돌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랬는데 눈도 이랬는데 눈도 돌아오고 묘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삽시간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겠습니까? 누구야?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우와 산에서 내려왔네. 산에서 내려왔네. 아니야 이 새끼야.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에서 산신령이야 산신령. 야 메시아네. 그리스도 아닐까? 그럼 우리 다 살려주잖아. 돈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가서 침 한 방에 생명을 연장시켜줍니다. 예. 우울증에 걸린 사람. 그리고 뭐랄까 우리 살아가면서 아픈 데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의사가 참 신통한 게 못 낫는 병이 없어요. 다 나서. 근데 기존의 의사들이 있었어. 이들은 제대로 나서지도 못하면서 진료비가 상당히 비쌌습니다. 근데 이 랍비는 치료비가 싸. 어쩔 때는 외상도 할 수 있고 어쩔 때는 공짜로 해주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랍비에게 그 의원에게 사는데 줄을 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미치는 거지 기존의 의사들은. 그래서 의료법을 적용시켜서 저거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여버리자.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해버리자. 의료법 위반으로 십자가에 달아버리자. 의료법 위반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저 랍비를 죽여버리자. 공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랍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 중에 배신할 자를 찾습니다. 물질에 넘어갈 자를 찾습니다. 물질에 약한 자를 찾습니다. 돈에 눈먼 자를 찾습니다. 돈이라 그러면 자기 랍비 선생조차도 팔 수 있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눈을 푹 끼게 떨고 그러면서 이 랍비는 제자들에게 가르칩니다. 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료법에 걸려서 나는 감옥에 갈 건데 너희들 부지런히 이 의술을 배워라. 나를 따라다녀. 지금 고기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너 밥 매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너 사바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침술만 배우면 너희들 진짜 끝내준다. 내가 이 침술을 전해줄게. 대신 내가 너희들을 아무한테나 줄 수가 없어. 내가 이 의술은 하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이 의술을 전해줄 수 있다. 많은 제자들이 몰렸습니다. 그 의술을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니까 귀찮거든. 왜? 침술은 안 갖다 주고 안 가르쳐 주고 맨날 물 떠오래. 맨날 청소해래. 중풍병자들이 안진병이 들어오면 가서 데려오래 업어오래. 미친 제자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언제 가르쳐 주는데 언제 가르쳐 주는데 침술을. 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아니 기술만 가르쳐주면 되지 무슨 생명을 사랑해. 아 그리고 역병이 돌고 있는데 저기 왜 들어가. 창녀들은 아 그들한테 왜 창녀들 아우 저 병든 자들에게 문둥병 걸린 자들에게 왜 가지. 역병 걸린 곳에 왜 들어가지. 제자들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환자를 가려가면서 침술을 놔줘도 돈 버는데 아 저러다가 역병에 걸려서 죽겠다. 아 창녀들한테 가면 내 이미지 안 좋아져. 별별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띈 제자가 있었는데 바로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라는 제자. 이제는 부류와 타입을 하지 않습니다. 대쪽같은 성격이 있지만 상당히 정의로웠습니다. 그리고 이 의수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물을 떠오라 하면 베드로는 떠오고, 나가서 사람 어보라 그러면 어보고, 저 너머에 저 할머니 한 분 계시는데 못 끊는다, 베드로 가서 그 할머니 어보와, 그러면 산을 넘어서 그 할머니를 어보고, 군소리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항상 천소도 도맡아서 하고, 물동이도 늘 물을 떠오고, 환자들의 옷도 빨고, 수건도 준비하고, 침상도 준비를 하고, 모든 일을 이 랍비가 시키는 걸 다 하는 겁니다. 다 해요. 항상 솔선수범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가 가르쳐줘요. 이 베드로에게 진짜 더 깊은 의수를 가르쳐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랍비가 알고 있는 모든 의수를 다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없으면 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 나는 너희 안에, 너희들은 나의 안에, 우리는 한 몸이요, 우리는 서로 하나다. 너희들 이 형제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나한테 대하는 것과 똑같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의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의술보다 더 큰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 제자 한 제자들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의료법 위반에 이 랍비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죽음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불러 모아놓고, 내가 잡혀가더라도 너희들의 사명을 지켜라. 땅끝까지 너희들 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도록 해. 그리고 너희들의 제자를 또 낳고 또 낳고, 이 의술은 하나님이 주신 의술이야. 절대 이 의술의 대가 끊어져선 아니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라는 제자가, 예수 랍비 가는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최고 의술을 배운 자가 모든 의술을 다 전수해 줬는데 이 베드로가 같이 죽겠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거면, 그래 베드로야, 역시 나의 제자다, 같이 가자, 하시겠습니까? 그놈만큼만 살려야 되는 겁니다. 이놈을 살려야 되는 거, 무조건 이놈을 살려야 되는 거지. 그때 이 의사들이 군졸들을 이끌고 경찰들을 이끌고 랍비를 잡으러 왔습니다. 랍비를 포박합니다. 포박할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이 경찰의 길을 잘라버립니다. 그 경찰의 이름은 말고. 내 말고, 내 말고 하다가 말고가 기찰렸습니다. 내 말고, 씨, 왜 이름이 말고입니다. 그러다가 말고 말고 하다가 말고가 길 잘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칼 빼서 확 길 잘라. 그때 1,000명의 그 경찰을 거느리는 경찰서장이 왔습니다. 경찰 뭐라 국장이라고 할까? 경찰청장이라고 할까? 베드로가 과연 살 수 있을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 현장에서 바로 죽지 않겠습니까? 총으로 빵 쏘지 않겠습니까? 정당방위. 총을 차고 왔는데 베드로가 칼을 들고 쳤어. 그러면 정당방위 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베드로 죽게 생긴 겁니다. 베드로를 어떻게 하면 살려주셨을까? 과연 어떻게 하면 살려주셨을까? 예수님이 깜짝 놀랍니다. 랍비가, 야 이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내가 칼을 들면 칼로 망한다 하지 않았냐? 이 랍비의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같이 이 랍비를 잡으러 온 경찰들이 깜짝 놀래버립니다.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베드로를 총으로 쏴서 죽이려고 하는데 방아쇠를 못 당기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 랍비가 베드로를 족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심판합니다. 옆에서 심판하려고 해도 이 랍비 때문에 심판을 못해. 심판할 수 너무 너무 심판을 많이 하니까 옆에서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왜 저렇게 심판할 정도로 완전히 반죽여 놓습니다. 베드로를. 왜 예수님이 심판하셨을까? 랍비가 베드로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살리고 아무도 손 못 대게. 그러면서 그 경찰청장의 눈을 봅니다.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고. 이들은 살려달라. 내가 내 몸을 순수히 내놓을 테니까 내가 갈게. 나 잡으러 왔으니까 이들은 살려달라. 이들은 살려달라. 이들은 살려달라. 그래서 말고는 안 됩니다. 저 새끼 저거 죽여야 됩니다. 저 새끼 내가 귀를 반드시 귀하고 코까지 혀까지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때 랍비가 그 말구의 귀를 만져줍니다. 나아버립니다. 피가 멈춰버리고 지혈이 되어버렸습니다.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신기합니다. 야, 진짜 의사다. 진짜 대단한 의사구나. 그리고 이제 랍비는 잡혀갑니다. 제자들이 다 떠났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놀래가지고 우리 잡혀갈까 봐서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도망가지 않고 저 문 발자취에서 저 문 발자취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랍비는 오지마. 야, 오지마. 가, 가, 가. 근데 베드로는 계속 따라갑니다.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경찰서 안까지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경찰서 안이라고 그러면 제사장 집이었습니다. 집들 안까지 들어갑니다.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예수를 포박해서 고문을 하고 치조를 하고 전기고문부터 시작해서 물고문 다 하고 이제 넘겨야 되는 거거든요. 치조하고 죄인으로 자백을 받는 거지. 자백을 딱 받게 하나 사인하라. 베드로가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갑니다. 겁 많은 베드로라면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겁 많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다 떠났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만이 쫓아갑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또 있었거든요. 헛배옷을 입고 그 당시 때 그거는 비단 옷입니다. 그 입고 있잖아요. 따라오다가 경찰들을 잡으니까 도망갔습니다. 발가벗고 바바리맨이었는가 봐. 성경에는 발가벗고 도망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한 명 더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기록을 못할까? 베드로만이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 베드로만이 왜 세 번 부인했다고 기록되어 있을까? 그 제자는 세 번 부인하지 않았다고 왜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안 궁금합니까? 그 집에 두 명 들어갔는데 베드로만이 겁쟁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풀어야 합니다. 이 랍비가 고문을 받습니다. 물고문을 받고 전기고문을 받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근데도 자백을 안 해. 자백을 안 해요. 끝까지 혀를 감하고 있습니다. 네가 메시아냐? 그리스도냐? 네인데 침 맞으면 다 낫는다 했냐? 의료법 위반을 걸어버리려고 해도 아무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이려면 죽여라. 말을 하지 않는데 정인도 없고. 베드로가 그 소리를 다 듣습니다. 예수님이 고문당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가슴이 미스지겠죠. 그때 모닥불 옆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한 비자는 여자 그 남자 모습 말고 여자 모습을 뭐라 하죠? 하녀가 와서 묻습니다. 니 저 랍비 한테 의수를 배우는 제자 아니야?
니 늘 같이 따라다니대. 아, 베드로 여기서 이제 심각한 겁니다. 맞다고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얼마 전부터 계속 랍비가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반드시 부인해라. 네가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다. 베드로야, 반드시 네 자신을 부인하라는 그게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자기한테 준 말씀이거든. 평소에 잘 부인하고 잘 도망가는 사람한테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 이 베드로는 대척같이 오직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지. 베드로에게 해당되는 말씀. 베드로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글썽글썽글썽. 예, 나 저분한테 의술 안 배웠습니다. 의술 배우고 보니까 가짜였습니다. 나 이제 안 따라다녀요. 나 저 제자에서 내가 나온 지 오래됩니다. 나 오래됐구나, 이제 제자가 아닙니다. 또 물어보면 한비자, 어? 그 병자들 업고 나르고, 어? 봤는데 내가? 어, 랍비가 침을 놓을 수 있도록 옆에서 다 숲을 들어줬잖아. 아니야, 속았어. 진정한 의사가 아니더라. 내가 속았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비사가 또 묻습니다. 니한테 최고의 의술을 가르쳐줬다면 맞지? 니 베드로 맞지? 아니야, 그거 다 헛소문이야. 나 당했어. 나 의술 배운 것도 없고 의술 가르친다 해서 따랐더만 의술 못 배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잖아. 내가 진짜 배웠으면 여기 왔겠어? 도망가지? 다 도망갔는데 내가 여기 왔겠니? 내가 억울해서 왔다, 나도. 그 말을 합니다. 그때 꼬껴 꼬꼬꼬꼬꼬 웃음 닭이 웁니다. 꼬꼬대 꼬꼬대 꼬꼬대.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죠. 예수님이 반드시 세 번 부인해. 닭이 울기 전에, 왜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은 모든 시몬이 다 끝나고 이제 해가 뜨면 옮겨지니까 베드로도 같이 죽음의 길로 가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랍비 혼자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겁이 많아서 세 번 부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이러든 저러든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이를 갈죠. 내가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고 말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그 공백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늘 같이 계셨던 분이 계시지 않는데 이제부터는 홀몸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마치 나침반 없이 배를 타고 가르쳐준 대로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다 떠나고 다 부인할 때 베드로는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 부인한 게 결국에는 부인하지 않은 거예요. 겁이 많아서 부인한 게 아니라 이 의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 내가 우리 랍비가 가르쳐준 의술이 너희들의 의술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내가 반드시 내가 만방에 알리겠다. 세계 만방에 알리겠다. 그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부인했습니다. 겁이 많아서 베드로가 자기 살기 위해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의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는 죽을 해도 죽을 수 없고 잡혀가고자 잡혀갈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덮으시면 무고죄를 고소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두렵고 뭐가 겁납니까? 옛날에는 잡혀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요즘 조금만 부끄러우면 복음을 안 전하잖아. 조금만 민망하면 복음을 안 전하잖아.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이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갈 건데 조상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이대로 우리가 살아가다가는 볼 면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달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는 마음을 달리하셔야 됩니다. 과감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의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침수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나도 살았으니 나 같은 사람도 살았어요. 저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살아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예수님이 저에게 그 말씀의 침으로 저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저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베드로가 달리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베드로 성당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내 겁 많은 제자 세 번 부인했다. 내 겁이 많아서 세 번 부인했다. 베드로가 2000년 동안 억울해가지고 2000년 동안 억울해가지고 2000년 만에 개봉되는 말씀입니다. 2000년 만에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 겁 많은 베드로. 그래서 우리도 부인하면 베드로처럼 위안을 받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수제자가 됐는데 유관순 누나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윤봉길이, 안중근이, 예? 민족을 두고도 그들은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겁이 많아서 부인했다고요? 천만의 말씀. 기독교 역사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비유로, 비사로 싹 감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집에 들어간 한 명의 제사는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그는 겁이 많아서, 진짜 겁이 많아서 부인했고, 베드로는 겁이 많아서 부인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살리기 위해서 부인했기 때문에 베드로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만이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만 억울한 제자가 됐는데 베드로가 명예회복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베드로 이야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직업이 무엇입니까? 그 직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릴 때는 어마어마한 일. 생명을 살린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오직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예.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말씀, 예수가 무엇인데 예수님이, 예수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게 무엇인데, 하나님 무엇인데,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진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어찌 알고 알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지만이, 그걸 내 것으로 삼아야지만이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에 대한 말씀에 떡을 뗐습니다. 알고 보니까 베드로가 겁이 많은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담대하고 참으로 용맹스럽고 참으로 심정적인 제자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참으로 대단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자존심을 굽혔듯이 자신의 그 불뚝불뚝 솟는 성격과 그 감정을 죽였듯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을 부인했듯이 우리들 또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죽일 때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죽여가면서까지 생명을 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비유로 감춰진 비밀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귀한 말씀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